친구야. 오, 모자 쓰니까 그 문어 같네. 문어 아저씨 어디 있지? 아빠 문어 아저씨 보여줘. 문어 아저씨. 문어 아저씨 거기 있어. 우와, 맞아. 그 문어 아저씨야. 맞아. 우와, 문어 아저씨. 어? 어? 왜? 왜? 어? 왜 올라오려고? 올라가서 할 게 없는데? 아이고 자. 뭐 문어 아저씨랑 놀다 갑자기 왜 왔어? 뭐 올라도 할 게 없는데? 어? 아니 뭐야? 봤나? 아,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고프로를 마이크로 써야 되겠습니다. 굿디 유튜브 우마입니다. 아, 여러분들 뭐 배경 보면 아시겠죠? 무늬 오징어 낚시하러 나왔어요. 아, 최근에 동해권에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무늬 오징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앞에 말했듯이 이날은 무늬 오징어 콘텐츠 촬영 나간 거예요. 실제로 사이즈 좋은 무늬 오징어도 낚았고 두 자릿수 이상의 마릿수도 했습니다. 예, 영상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무늬 오징어 콘텐츠는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 촬영 중간에 이번 콘텐츠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할 만큼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나가다가 뭘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지금 돌아가서 카메라를 다시 켜는 겁니다. 어디지? 대충 여기 태양으로 찍어야 돼. 갔다 온 사이에 빠지진 않았겠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아, 근데 얘가 나 볼 것 같은데. 뭔 소리지? 아, 나 본다, 본다. 뭔 소리야? 여기 있거든요, 지금. 아, 여기는 근데 굴이 깊어가지고 여기 놓치면 못 잡습니다. 아니, 문어가 이래 있어. 아, 씨. 근데 이거 그냥 못 잡겠는데. 바로 위에 성게가 있어가지고 못 잡습니다. 성게 있어가지고. 잘못 찌르다가는 성게 손 다 박살났네. 꼬셔 잡기 해볼까? 꼬셔 잡기? 그 옛날에 봤던 거? 꼬셔 잡기 하는 거죠. 꼬셔서 잡아야지. 촬영 당시에는 해루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게를 뗀다고 이렇게 설치면 문어가 놀라서 도망가거나 물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서 다 잡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 꼬셔 잡기인데 제가 다큐인 거 어디서 봤어. 영역에 대한 집착과 호기심 많은 문어의 습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막대 끝에 미끼를 단 도구를 물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 뭐지? 아, 입만 못 참더라고. 일단 집 밖으로 나와 그때 이제 잡는 방법이 이제 꼬셔 잡기예요. 이제 이 방법을 쓰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파도에 떠밀려 해양 쓰레기로 만들자. 그래서 연안을 이제 디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진짜 문어 콘텐츠 하라고 뭐 하늘을 돕는 건지 재미있는 영상 소스가 여기서 또 하나 나오더라고. 어? 뭐지?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잘 보세요.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너 뭐 이렇게 있으면 너 야, 사람들이 조작인 줄 알아. 어? 죽은 척 하는 거야?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모른 척 하자. 이 새끼 나 알면 도망칠 것 같아. 자, 모른 척 하고 지나갈게, 나. 알았어, 모른 척 할게. 뭔 소리야? 모른 척 할게, 모른 척 할게, 모른 척 할게. 모른 척 할게. 알았어, 알았어, 모른 척 할게. 자, 모른 척 한다. 알았어, 자, 이렇게 나 이렇게 지나갈게, 이렇게 지나갈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게. 이렇게 지나갈게. 와, 이거. 절대 모르겠다. 이거 누가 이게 문어인 줄 알아, 이걸? 누가 이걸 문어인 줄 알아? 누가 이걸 문어인 줄 알아, 이 새끼? 나 다리. 나 다리. 나, 이 새끼 이래 물면 아프다고. 아, 나 임마, 나. 나 다리 나라 이거 나라 나
들어가 임마. 야, 한 마리만 세지에 두 마리 있는 거야? 오늘 문어 컨텐츠 해야 되나? 그럼 무기나 만들러 가볼까? 자, 가자. 막대기 할 만한 거 없나? 막대기, 막대기. 오케이, 여기 가자. 끈 하나 없나? 오! 나이스. 철사 발견. 됐어, 이제 개만 잡으면 된다. 좋았어!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가 좀 커야 되는데. 그래, 너 정도 돼야지. 개를 이렇게 해서 개를 나무를 여러분들 됐습니다. 이야, 이씨 개 재밌다. 개 재밌어. 뭐야 이게. 너 문어 잡아오면 내가 놔준다. 그 말 믿어도 되는가? 문어 꼬셔와. 너 내가 문어 꼬셔와야지 내가 놔줄기다. 알았지? 문어 다 즐기뿐다. 배 어디였는데? 아, 이거 문어가 다 모은 거네. 주변에 봐요. 조개 껍데기 보여요? 이거 문어가 이거 있으니까 이 근처에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있구나. 아, 어, 문어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다리 보인다. 다리 보여. 다리 나온다. 다리 나온다. 다리 나온다. 어? 와, 이걸 눈치챘나? 밀어내고 있습니다, 문어가. 이거 미친놈네. 나 먹을 거야. 나 먹을 거라고. 밀어내고 있어. 이것도 웃기네. 아, 왜 밀어내는데? 와서 먹어야지, 임마.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좀 더 나와야 돼. 허리 아픕니다. 저. 아, 이게 똑똑해가지고 눈치를 챘어. 지금이야. 이번에는 무조건 잡겠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나왔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 더 나와, 더 나와. 응, 좀 더 나와. 나온다, 나온다. 잡았다. 잡았다. 또 잡았다. 아, 잡았다. 야, 걔야, 너 살아있니? 걔 살아있나? 살아있니, 너? 어, 간다. 가, 가. 니 갈 길 가. 야, 걔 살아있습니다. 고맙다. 못하시기. 니 할 일 다 했다. 개 재밌네. 좋았어. 저러고 한 5분이나 지났나? 응, 한 마리 더 있더라고. 잡았다, 새끼. 아이, 얘들아, 친구 왔어, 친구. 얘들아, 친구 왔다, 친구. 대가리 동그란 친구 왔어. 세 마리다, 세 마리. 좋아, 좋아.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런 일이 또 있나? 어, 이 뭔 일이래 이게? 컨텐츠 각 지려버리네. 아, 딴 거 안 해야 된다. 아, 오늘 뭘? 야, 진짜.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해봐, 야. 어, 이거 봐라. 어디 있나, 이런 거? 아이, 문어 보여준다. 또 문어 아저씨 데리고 왔어. 문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뭐 문어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어 요리는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뭐 문어 잡아본 적은 있지만, 뭐 잡아도 다 나눠주거나 하지, 제가 뭐 가져와서 먹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어를 어떻게 요리하는가에 찾아보니까, 이제 로메스코 소스를 곁들여가지고 보통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하여, 뿔뽀라는 스페인식 문어 요리를 해볼 겁니다. 뭐, 스페인어로 뿔뽀가 그냥 문어더라고요. 예, 뭐, 특별한 뭐, 이름이 아니라. 이게 로메스코 소스 만드는데 이런저런 재료가 많이 필요하더라고. 어제 그래서 문어 잡자마자, 바로 요 인터넷에서 재료를 좀 주문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요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삶는 시간에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반죽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일단 좀 쉬셨어요. 일단 알아. 구워줄 겁니다. 아, 물 끓는 걸. 자, 이제 끓잖아요. 끓으면
문어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문어도 넣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통째로 삶아도 되는데 이쁘게 말리게 하려면 아홉 번 넣었다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죠? 꼬리 끝부분을 잠깐 넣었다가 빼주고 또 넣었다가 빼주고. 너무 빨리 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자, 넣었다가 빼주고. 자, 빼주고. 오케이, 됐어. 이렇게 뚜껑 닫고. 돌문어이기 때문에 저는 한 40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자, 다시 소스랑 가리지 만들겠습니다. 아, 나 그 하나만 주라. 그 애기 뚜껑 하나만 주라. 그럼 애기 거는 여기다 플레이팅 하고, 자, 우리 바깥 양반 거. 내 거. 오케이. 이거는 우리 바깥 양반 거. 애기 거. 자, 이 장면에서 어린아이가 먹는 건데 너무 자극적인 음식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기 소스는 다른 용기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서 편집된 한 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망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홍피망이 파프리카보다 좀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용으로는 이 파프리카를 쓸 거고 저희가 먹을 로메스코는 이 홍피망을 쓸 겁니다. 이렇듯 아기용 로메스코 소스에는 피망 대신 파프리카를 넣었고 쉐리 비니거나 올리브오일을 최소한으로 했으며 매운맛이 강한 파프리카 가루도 넣지 않았고 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니쉬로 만든 감자도 아이용 감자는 너무 타지 않게 낮은 온도로 조리했고 역시 소금 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전 영상부터 벌레 같은 걸 먹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설프게 육아하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고프로 줄 테니까 썸네일 할 거거든. 썸네일. 아, 진짜? 더 가까이 더 붙어. 저기 봐, 저건 뭐야? 더 가까이, 카메라 완전 가까이 붙어. 완전 풀로. 웃어.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다 이렇게. 오케이, 됐어. 각자 내가 저건 먹여주겠습니다. 아? 이거 아? 어유 잘 먹어. 고마워. 이거만 일단 먼저 먹어. 괜찮아? A few moments later. 얘도 잘 먹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소스 지금 이거 몇 번을 퍼먹는지 모릅니다. 문어도 지금 한 4개 먹었나? 맛있어. 맛있지? 자, 나 찍어주라. 자,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랑 이거 한번 먹어보죠. 일단 너무 부드럽고 돌문어인데 왜 이렇게 부드럽지? 돌문어인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아, 그리고 자, 바깥 양반이 이 문어 먹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꼬리가 진짜 이게 엄청나다. 꼬리가 진짜 맛있다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고 하나 돌아가겠습니다.
야, 맛이 응축이 됐네 이게 이쪽이. 이게 마른 오징어처럼 이렇게 맛이 응축이 됐네. 오, 야, 이 양반 이거 조리는 뭐 하는데 이거 맛은 좀 안 했다. 아, 와, 근데 맛있다. 이거 내가 만들어도 맛있다. 와, 파슬리 깔도 좀 줘가지고, 아, 맛있네. 아, 이거 한 개 있는데 이거 통째로 안 먹어. 통째로. 와, 이렇게 넣어도 되나 이거? 우와. 저 여러분 내가 문어 낚시 안 했거든 지금까지? 문어 잡으러 가야 되겠네 이제. 문어 낚시 가야 되겠어 이거. 야, 이거 조그만한 게 이 맛이면 키로 2kg 이렇게 되는 애들 얼마나 맛있을까? 입에 막 가득 찰 거 아니야. 와, 너무 맛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문이고 뭐고 앞으로 문어 잡으러 다녀야 되겠다. 아빠 이제 오징어 말고 문어 잡으러 다닐까?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문어 잡으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웰던. 빠이빠이 해봐.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하기 싫으면 배꼽 인사해줘. 배꼽 인사. 자, 배꼽 인사. 배꼽 인사해줘. 배꼽 인사. 아, 그래 그래 그래. 뭐 예의할 필요 없어 저 사람들한테.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인트에서 문어징어 콘텐츠를 몇 번을 찍었어요. 뭐 제가 원래도 포인트 오픈 같은 건 안 하지만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오픈을 하기 힘듭니다. 이 포인트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명태예요. 물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예보상 파도가 0.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노을이 넘어와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도 영상 보고 이 포인트가 어딘지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DM을 몇 번 받았습니다. 형, 파도에 휩쓸려서 박항 잃어버렸어. 넘어져가지고 다쳤어. 아, 여기 오는 사람이 다치는 거나 뭐 잘못되는 게 제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는 한, 영상에서 보여지는 한, 제가 그 마음의 미안함이 조금 있거든요. 진짜 조금 있으면 진짜 개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다치거나 잘못되면 연락하지 마. 니들이야 니들이 알아서 돼. 핫소스 먹고 위 내시경했어. 의연하고 뭐 누가 돈 트라이 애톰이라고 항상 적어놨어 나. 알았어요. 내 거 뭐 따라 아무것도 말하지 마. 우리 애도 먹을 수 있게 만들려고, 예, 파프리카, 어? 파프리카를 쓸 건데, 우리 애도 먹을 수 있게 파프리카를 쓸 건데, 큰일 났네, 섞여가지고, 뭐가 파프리카.